안녕하세요. 네. 뭐라고요? 혹시 어떤 거 파는 거예요? 저 살다 이런 음식은 또 처음 봐요.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도 엄청 친절하시고 젊은 사람들 층에 맞는 트렌드에 맞게 나와서 메뉴 하나하나가 다 다른 데서는 못 먹어본 그런 맛이었어요. 호기심 자극하는 오늘의 음식을 찾아서 가게 아니로 고고고! 야! 체온 확인과 손 소독까지 코로나19 예방 꼼꼼하게 마치면 느낌 있네요. 모든 준비는 끝났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음식 등장. 사장님의 모습에 너도 나도 찰칵 찰칵. 오감 만족시키는 청춘의 메뉴입니다. 청춘인 저한테 딱이네요. 첫 번째 음식. 달콤한 생크림에 고소한 치즈. 아, 이런 거 드세요? 꽉 잡아준 매운 고추까지. 세상에. 완벽한 맛의 조화. 맞아요. 매콤한 크림 돈가스고요. 이야. 다음 타자는 4시간 동안 지지고 볶은 양파에 버터로 풍미를 더한 카레. 그리고 거기에 바삭한 튀김과 고소한 치즈로 마무리한 수제 버터 카레입니다. 야하. 엄청 맛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곳에 오는 손님 열의 아홉은 찾는다는 오늘의 진짜 메뉴. 또 있어요? 오셔서 커팅하시면 되세요. 진짜 메뉴요? 어? 알쏭달쏭한 음식의 정체는? 아니 이거 고깃집에서 많이 나오는 파절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썰인 거. 파절이. 파절이. 그렇죠. 아 이거 청주에서 되게 유명한 메뉴인데. 파절이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돈가스요. 네? 돈가스? 돈가스라고요? 에이, 이게 무슨 돈가스예요? 어디요? 4cm? 아, 밑에? 파절이 밑에서 수줍게 모습을 드러낸 돈가스. 어머나, 어머나. 지금까지 이런 돈가스는 없었다. 대박. 새콤달콤 아삭한 파절이와 바삭한 돈가스의 운명적인 만남. 파절이 돈가스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제 메뉴예요. 대한민국 대표 외식 메뉴. 요요 튀기는 소리만 들어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황금빛 돈가스에 1일 1돈이죠. 삼겹살에만 어울릴 거라는 편견은 너도 너도. 돈가스와 신궁합 자랑하는 개운한 파절이. 너무나 궁금해요. 이 궁합. 파돈가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파절이에 칼 대신 가위가 필수. 전에 없던 메뉴라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주인장. 먹기 좋게 잘라 한 입.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어때요? 매워요? 전혀 안 매운데 진짜 맛있어요. 파다른 게 그냥 삼겹살집에서 먹었던 그렇죠. 파절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가스랑 먹으니까 느끼함도 하나도 없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돈가스랑 파랑 같이 먹으니까 소스 필요 없을 만큼 딱 알맞은 간이었던 것 같아요. 돈가스는 느끼하잖아요, 대부분. 그 느끼한 거에 매콤하고 아삭한 파절이가 올라가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파절이가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특별한 맛으로 취향 저격한 오늘의 청춘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춘 사장님이세요? 네, 저 저만의 돈가스로 꿈을 이룬 청춘 사장입니다. 톡톡 튀는 돈가스로 승부하는 주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가스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돈가스를 하게 됐는데 또 이제 없는 메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도 없는 메뉴를. 좀 신기하다고 하는 돈가스들 많이 먹어봤고요. 서울에는 이제 순두부 돈가스, 창원에는 양고기 돈가스, 목포에는 무지개 나는 돈가스, 수원에 토마호크 돈가스 이렇게 전국적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만들었던 파절이에서 힌트를 얻어 돈가스에 접목했다는데요. 대단합니다. 어머니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신 거예요? 어리기도 해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어리기도 해서 그냥 여러 가지 도전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공은 피부 미용이었지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주인장.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빛나는 열정을 담아 창업에 과감히 도전한 결과 청춘의 진심이 녹아든 파절이 돈가스가 탄생했답니다. 정말 취향 저격입니다. 이 맛 두건 PD도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아니 진짜 일단 파가 산더미예요. 비주얼은 진짜로 와 돈가스 어디 갔나요? 되게 신기하네 진짜. 안 보여요 돈가스가. 고등어 무침 같기도 하고 되게
발상의 전환을 사장님이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맛집 베테랑 우리의 두건 PD도 처음 본다는 조합. 맛이 어때요? 어때?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오우. 뭔가 나옵니다. 익숙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맛이네요. 드신지 아네? 어? 아는 맛, 아는 맛? 근데 특별한 맛. 좋아하니까. 일반적인 파절이와 다른 게 약간 끝맛이 조금 개운하고 뭔가 막 땡기는 맛? 그 파의 매운맛이 많이 안 나요. 그 아린맛. 이것 때문에 약간 저 파를 별로 제가 좀 솔직히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 이 손질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새콤한가 또? 아린맛 없이 깔끔하고 아삭한 파절이의 비법은? 은근히 맛있게 만들기 힘들거든요. 파 안에 진액이 있어서 이걸 일일이 다 제거해주고 있어요. 이 진액 부분을. 네. 칼로 긁어서. 아, 제거하는 거예요? 매운맛의 주범! 진액!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해 일일이 제거한다는데요. 손이 많이 갈 텐데요. 한 번도 시간이 걸려도 타협하지 않고 꼼꼼하게 손질한다고 합니다. 그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고 아이고. 너무 슬프죠, 부담 PD. 슬프죠. 눈물 없이 못 봅니다. 맵긴 한데 참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손질 마친 파는? 얼음물에 10분 정도 담가주면 아린 맛이 완벽하게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기계를 이용해 잘라주면 아삭하고 깔끔한 파 준비 끝! 한번 아린 맛 제거하고 해봐야겠어요. 자, 이제 양념 차례! 채소와 과일로 맛간장을 끓이는데요. 돈가스와 잘 어우러지는 맛이 핵심! 밤낮 없이 연구한 맛간장과 재료의 황금 비율로 매콤하면서도 감칠맛 뿜뿜뿜. 그리고 2주간 숙성해 더 깊은 맛의 양념장을 파에 넣어 맛깔나게 묻혀주면 새콤달콤 환상의 맛 자랑하는 파절이 돈가스. 예. 한국인 입맛 저격 완료. 적중률 100%라고 합니다. 궁금하네요. 옆에 밥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겠다. 비벼서. 파절이도 파절인데 고기가 연하고 진짜 부드러웠어요. 일단은 여기는 되게 육즙도 가둬져 있어가지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육즙으로 꽉꽉 채운 돈가스. 바로 이 비법지르 덕분이라는데요. 정말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전격 비교해봤습니다. 뭐죠? 일반 돈가스와 비법 바른 청춘 돈가스를 똑같이 튀겨내면 자, 겉보기는 똑같아요. 바삭하게.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요. 육즙이 팡팡 터지네요. 나오네요, 나오네요. 이 비법 재료에서 풍겨오는 익숙하고도 청겨운 향기. 와, 이거 고소한 향기가 마스크를 그냥 툭툭툭 들어오는데 이거. 어머머, 고소한 향이 솔솔 난다는 이것은? 참기름이죠? 네, 맞아요. 참기름이에요. 스테이크 구우시면서 원래 뭐 기름 많이 바르시고 구우시잖아요. 육즙도 안 나가고 하니까 그걸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근데 참기름이 가장 맛을 안 해치고 어우러지더라고요. 고기를 참기름으로 코팅해 육즙을 꽉 잡는 청춘 비법입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네요. 국내산 생등심을 일일이 두드리는 일도 필수. 부드러운 고기를 위해 하루 2시간 꼬박 손질한다는데요. 근육 생긴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생긴 거 같아요. 오른팔에. 오른팔에 어디? 여기. 아, 근육이? 네. 와, 진짜 열정 가득한 저 팔뚝들 보세요. 아니, 어리어리해 보이는데 정말 다부지네요, 근육이. 완전 매력이네요. 고기에 청춘의 노력을 듬뿍 담아내고 밀가루와 달걀물 골고루 입혀줍니다. 습식 빵가루로 바삭한 식감까지 신경 써주면 남은 거 딱 하나, 펄펄 끓는 기름에 퐁당. 오우. 170도씨에서 5분 정도 튀기면 겉은 바삭바삭 속은 축축 너릇너릇 등심 돈가스. 야, 이 소리는 자기 전에 들으면 좋아요. 자고로 돈가스 위에는 파절이가 올라가야 제맛이라는 이거죠. 거 이제 다들 아시겠죠? 아삭바삭 파절이 돈가스입니다. 첫 창업이라 소박하게 시작한 가게. 웬만한 일은 직접 하고 직원도 딱 한 명뿐이라는데요.